네, 개장전 또 관심 종목 시세 포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어떤 건지 화면부터 보면서 추론을 좀 해봅니다. 4분기 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2차 전지 주입니다. 예, KB증권 강남 스타 PB센터의 김주빈 차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먹구름들이 가득한데 2차 전지들은 4분기 실적이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들 좋다고 하는데 2차 전지들도 변동성이 커서요. 예,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삼성 SDI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실적이 컨센서스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떨어지는 그런 실적을 발표해서 실적 대형 IT 쪽에 우려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와중에도 3분기 대비 지난 작년 3분기 대비 이번 이제 4분기 실적도 증가가 되고 또 19년에도 증가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여지는 삼성 SDI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지금 컨센서스가 매출이 2.77조 원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대략 한49% 정도 늘어나는 상당히 좋은 매출 증가가 보여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572억 현재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컨센서스도 지금 대략 한 2,580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숫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17% 정도 증가되는 숫자고요. 전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음에도 이번 분기에도 6.5% 정도 증가되는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2019년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매출은 11.67조 원으로 23% 증가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대략 1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8년 대비 19년은 40%나 증가가 예상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다들 어렵다라고 하는데 2019년 전망이 달성 가능할 수 있나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 개화율이 대략 한2% 내외 정도입니다.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각국의 이제 보조금 축소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럽 쪽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이미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이 향후 5개년에서 10년 정도의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도 리튬 코발트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도 많이 현재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최근에 10% 정도 올라갔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2020년 정도까지 공급 과잉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배터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배터리가 10% 정도 올라갔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2019년 영업이익이 대략 40% 증가될 것이다라는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최근에 시장의 우려가 핸드폰 수요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제 배터리 사용량도 뭐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핸드폰 수요는 하락하고 있지만 배터리 지금 용량이 신제품에서는 계속 지금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세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 삼성 SDI 관련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또 하레이 데이비슨과 전기 오토바이를 출시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각국에서 이제 신규 수요들이 계속 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이 지속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지금 13배 수준으로 뭐 그렇게 그 글로벌 피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싼 수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실적 시즌을 앞에 두고 21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31만 원까지 일단 가져가 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손절가는 좀 짧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만 5천 원 손절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 뭐 4분기 실적들이 다들 안 좋을 거로 보이는데요. 2차 전지 쪽은 실적이 4분기가 괜찮다고 하니까 눈에 띕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가운데 대표주입니다. 삼성 SDI 살펴봤습니다. KB증권 강남 스타 PB센터 김주빈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